제일 깔끔하고 숯불에는 좋으니까. 다른 해장국 이런 거는 비린내나 이런 냄새가 좀 있는데 네. 그런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뼛속까지 개운해지는 묵해장국의 국물 맛이 어떠신가요? 아, 속이 찌하이 맛도 죽이고 한번 와갖고 드셔보시면 끝내줍니다. 오랜 전통의 손맛까지 담긴 묵해장국. 일단 메밀묵은 탱글탱글한 맛을 살려 굵게 채 썰어 뚝배기에 담아내고 그 위에 감칠맛을 더할 콩나물과 김치, 모자반을 넣어주고 뜨끈한 육수까지 듬뿍 넣어주면 콩나물로 우려낸 시원한 맛과 묵의 구수하고 진한 맛이 어우러진 묵해장국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요 경주 묵해장국 안 드시고 가면 섭섭하죠? 아이고, 박 PD 몇 그릇째야? 메밀묵이 부드러우니까 이게 그냥 술술술 넘어가네요. 술술술 그냥 한 그릇 뚝딱. 오래된 추억을 따라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행, 이현세 만화가의 그곳 경주였습니다. 경주 정말 좋은 곳입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 예, 언제 한번 꼭 경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이현세 작가님의 그 외인구다 만화책을 봤어요. 네. 보면서 나도 야구를 해볼까? 왠지 야구를 하면 제가 막 1년에 한 30승씩 하면서 왠지 엄지 같은 사람도 나한테 막 올 것 같고 그러고 싶었는데 네. 아니,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야구를 못했는데 네. 실존 엄지를 만나 뵀던 것도 참 의미가 있었고 네. 이현세 작가님 덕분에 경주의 새로운 모습을 그러게요. 그전까지 경주는 사실 문화유적지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부터 뭐 맛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이용해서 한번 가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 정보 고!